안녕하세요, 돼지쌤이에요. 오늘 살펴볼 로봇은 X로봇 1단계에 있는 쫑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쫑이 로봇은 강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강아지의 눈, 귀, 앞다리, 뒤쪽에는 뒷다리와 꼬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움직임은 모터를 이용하고요. 자, 그럼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X키패드를 연결한 상태이고요. 엑스키패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쫑이의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반복하기 블럭안에 모터를 제어하는 명령어가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10으로 속도는 동일하지만 M1과 M2의 방향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없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블럭과 아래에 있는 블럭을 비교해보면 한쪽은 마이너스가 없고 한쪽은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이런 코드를 통해서 쫑이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4번 회전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후에는 멜로디 블럭을 이용해서 마치 강아지가 멍멍멍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